축하의 순간만큼은 인간 메트로놈이 되는 DJ 영케이가 칼박으로 박수치며 콩추를 전하는 초대석 콩추. 초대석 오늘 제 축하 박수를 받을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온 세상이 그녀들의 박수에 맞춰 지각 변동 중 바다의 물길도 이분들을 위해 흐르고 하늘의 햇살도 이분들이 있는 쪽으로 쏟아진다. 모든 컨셉을 나 그 자체로 소화하는 슈퍼레이디 아이들. 우와 미쳤다. 깜짝 놀랐어. 어서 오십시오. 단체 인사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들의 민니 오기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난 아니다, 선배님. 깜짝 놀랐어요. 랩을 하셨네요. 아, 또 이렇게 소개할 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도 부족했어요. 그러네요. 네. 알죠, 알죠. 보이는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서도 스트리밍 중이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만났던 게 21년 1월에 만나고. 그렇게 오래됐어요? 이 스튜디오였던 걸로 기억하고. 네, 맞아요. 여기에서 만나. 그리고 맞아요. 24년 2월입니다. 네. 그 사이. 3년? 그니까요. 어? 진짜로? 21년? 무슨 월에? 와, 벌써 한때 했네. 네. 웅수한 날이에요. 그랬던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 엄청 오랜만에 봤는데. 그럼 그 사이에 뭐가 가장 많이 변했는지? 아, 많이 예뻐진가?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아, 또 미모는 감출 수가 없지요. 그럼요. 네. 자, 저는 그 사이에 또 많은 네, 변화들이 있었는데. 뭐예요? 뭐예요? 아, 제가 이제 뭐 9대 DJ였다가 중간에 네. 잠깐 어디를 다녀왔다가 네. 다시 또 11대로 아, 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 백음주님께서도 그녀들이 왔다라고 보내주시고, 강은비님께서 민니우기 웅니들 어서오세요. 데키라에서 언니들 만나니까 너무 좋고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김은비님께서 저희 동네 별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다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어쩜 막 이렇게 예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청취자분들도 너무나도 환영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아이들 민니 우기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점, 보고 싶은 것들 뭐든지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개된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음원 스트리밍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오, 좋아요. 자, 콩추 초대석입니다. 일단 아이들의 두 번째 정규 앨범 발매 축하드립니다. 오! 드립니다. 이 앨범 어떤 앨범인가요? 와, 이번 야매 아, 왜냐면 저희가 네. 항상 이제 단체로 나오다가 그쵸. 처음으로 이제 둘이 나와 가지고 원래 네네. 원래 이 소개가 항상 소연이가 전소연 씨가 우리 리더 소연이가 항상 그쵸. 네. 했기 때문에 그 소연아 우리 해도 됐지? 아, 한번 해 볼게요. 아, 오늘은 두 분 중에 한 분이 자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기가 할 거예요. 저희가 해석한 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네. 일단은 저희가 아이들 오랜만에 이제 네. 정규 앨범이고요. 아, 그렇습니다. 이름을 왜 이냐면요. 투투 네. 2고요. 네. 왜냐면 이게 2가 이게 그 숫자를 썼을 때 거꾸로 네. 5도 되잖아요. 오. 무슨 말인지 알죠? 2를 네, 거꾸로 하면 네. 5가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그래서 네. 저희가 5명 네. 정규 2집 오. 그리고 여기 또 신기한 게 저희가 5월 2일에 데뷔했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완전 운명적인 그런 네. 앨범인 것 같아요. 아,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네요. 네, 이 이름은 저희가 단톡방에서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거의 같이 토론이었어요. 아, 토론. 뭘로 할지. 엄청 반갑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투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의미가 너무 네. 좋아서. 네. 그리고 이제 예. 타이틀곡 슈퍼레이디고요. 네네. 저희가 또 이번에도 소연이가 섰고 네. 약간 뭔가 퀸카와 다르게 퀸카 때 네. 뭔가 좀 귀엽고 캐치한 그런 당당함을 표현했다면 이번에 뭔가 아이들만의 네, 멋짐 네. 완전 당당함을 네. 디바처럼 그런 약간 멋있는 모습을 네, 성숙한 그런 당당함을 네. 표현하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네. 이 두 번째 정규 앨범인데 딱 넘버 2가 써 있으니까 네. 네. 엄청 심플하면서도 강렬하다라고 느껴졌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네. 또 곡들이 엄청 많이 실려 있어요. 8곡이고 네. 총 8곡이고 그중에서 이제 슈퍼레이디가 타이틀곡인 건데 네. 맞습니다. 392님께서 이번 컨셉 거의 태어날 때부터 입고 나온 수준인데 정규 2집 이 슈퍼레이디 컨셉으로 가겠다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이 왔습니다. 아, 일단 이 컨셉을 먼저 받고 곡을 작업을 한 곡이 된 건지 아마 소연이가 네. 곡 작업하면서 그냥 네.
컨셉을 다 생각하면서 작업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곡이 완성되고 나서 우리한테 들려줬을 때 이미 네.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컨셉 이런 거 그림 다 그려놨어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딱 이번에는 이러한 느낌으로 갈 거야 라고 딱 들었을 때 네. 어떤 기분이셨나요? 처음에는 약간 네. 상상이 안 갔어요. 그죠. 왜냐면 우리가 네. 안 해봤던 컨셉이기 때문에 그래서 와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하고 언니가 그랬구나. 왜냐면 저는 달랐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딱 이거 곡을 듣고 이 네. 컨셉 듣고 소연이 또 나한테 영광을 받았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왜냐면 또 내가 또 당당함을 이제 아이들의 네. 당당함을 강하고 있는데 그쵸. 당당함을 담당하고 계시는군요. 자신감, 네. 자신감. 지금 당당해 보여. 누구보다 당당해 보인다. 소연이 없으니까 그냥 막 할게요. 몰라, 나 모르겠다. 네. 아, 뭐 나중에 가서 합의는 나중에 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네.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당함이 또 매력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아이들이 보여주는 당당함이 담긴 곡인 것 같은데. 네. 4366님께서 녹음할 때 특별히 고생한 파트가 있나요? 이 정도는 뭐 좀 쉽게 소화 가능 이런 파트도 있었는지 워낙 또 많은 곡들을 해왔죠. 맞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번 곡을 역대급으로 네. 높아요. 네, 높아요. 제가 사실 원래 아이들 중에서 제가 저음으로 네. 이제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네. 네. 제 파트가 진짜 높아요. 오. 그 프리코스인가? 네. 왜? 막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파트는 아 그런 게 있군요. 근데 제가 이거 녹음할 땐 이미 굉장히 이게 이 파트 많이 제가 목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파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번에 저희가 그 이게 사독하면서 또 아침이니까 또 목을 안 풀릴까 봐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그러니까 그 부담을 됐었거든요. 너무 긴장돼요. 그래서 한 번 삑사에 난 적이 있었어요. 심지어 그게 그 처음으로 저희가 그 이효리 선배님의 레드카페에 거기 나갔을 때 저희가 거기서 산호를 했는데 처음에 리허설 했을 때 제가 완전 빅사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때 활동도 안 시작하는데 와 이번엔 망했다. 시작하기 전이었어요 심지어. 진짜 전이었어요. 첫 무대였어요. 아, 그게 첫 무대였는데. 네. 그래서 와 이거 망했다 생각했는데 다행히도 역시 우기니가 그런 건지 또 이제 잘했더라고요 나중에도. 아, 그 이후로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래 우리 팀은 약간 무대 올라가기 전에 특히 딱히 뭔가 관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맞아. 목 풀거나 뭐 이런 거 한 적이 없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소연이는 이제 그 목소관 목수관 그 목도리 뭐 목도리 수건 같은 거, 같은 거 계속 하고 다니고 오기는 그 텀블러 저 여러분 이거 지금도 따뜻한 물입니다. 따뜻한 물 계속 마시고 따뜻한 물 마시고 목도 풀고 진짜 장난 아니에요. 뭔가 처음으로 와 진짜 가수다라고 진짜 와, 이 팀 살벌하네. 아시죠? 왜냐면 사실은 팀이다 보니까 자기 파트만 하면 부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파트가 너무 부담이 돼. 그렇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좀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아 근데 확실히 그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관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나이 좀 더 들어가지고 그때도 다시 한번 또 가수로 거듭나는 거죠. 이 곡을 통해서 또 레벨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가수다. 연습생대 같았어. 연습생대 왜냐면 월평 주표 이런 거 하니까 혼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만큼 부담스러웠어. 어떻게 보면 그 파트가 한 곡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 높아요. 진짜 너무 높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길게 느껴지는 거죠. 그 파트 이외에서 긴장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기 씨 파트 I never bow 이 부분이 네버버로 들리는데 혹시 의도된 건가요? 아니면 제 사랑이 너무 컸던 걸까요? 저만의 감동 포인트인가요? 라고 또 보내주셨는데 대박 사건 의도한 거잖아요. 네버버 이렇게 이거 아마 소연이 일부러 한 거일 거야. 소연이 일부러 했을 수도 일부러 있어요. 했나? 왜냐면요 진실을 그러면 소연 씨한테 여쭤볼까요? 소연아 일부러 했니? 잘 모르겠어. 근데 진짜 그렇게 들렸구나. 요거는 이게 이게 좀 네 일부러 한 걸로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긴 합시다. 예, 왜냐면은 저도 아니, 몰랐어요. 아 그리고 그 예술 작품에는 정답이 네. 없잖아요. 없어요. 정답이 네. 없어요. 들리고 싶은 대로 해석한 대로 예, 해석한 대로 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원영님께서 두 분 말을 너무 맛있게 잘하시네요라고 하셨는데 맛있게요. 예, 아주 찰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 이제 600님께서 음방 무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서 영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이 오. 멋진 퍼포먼스 데키라에서 빨리 자랑 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아, 이 네. 포인트 안무를 어떻게 또 설명을 해주실지. 네, 이번 포인트 안무는 슈퍼 워킹인데요. 어, 네, 네. 약간 슈퍼 파워 워킹. 아, 슈퍼 파워 워킹. 정말 네. 사실 진짜 쉬워요. 네. 그냥 그 마인드가 중요해요. 어, 네, 네. 자신감 넘치게 네. 골반 엄청 빼면서 네.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주시면 아. 됩니다. 네. 눈빛. 네, 네, 네. 아, 눈빛은 좀. 근데 그 네. 뭐라고 해야 되죠? 여기. 어떤. 네. 고정해야 돼. 시선 고정. 아, 시선 고정해야 돼요. 앞으로. 이번 안무 그 커스팅님이께서 짜주신 거예요. 어,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가르치셨는데 네. 와, 그 약간 네. 제가 사실 저희 큰안 걸었을 때 발음이 없잖아요. 바람. 아, 예, 근데 예. 이 워킹을 세는 정도로 정말 예. 바람 맞는 것처럼 해달래요. 아~ 뭔가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대요. 앞에서 강풍이 불어오는 것처럼 네, 해가지고 네, 그거를 머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듯한 오케이. 느낌으로 계속 걸어가는 네, 네, 이런 느낌. 네. 아 그리고 네. 또 그 모델분들 워킹하실 때 약간 네. 그 스킬도 있더만요. 아~ 무릎 약간 서가면서 머리 이렇게 팔랑팔랑하는. 아 뭔가 이게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진짜 파워 워킹인 게 걸으면서 이게 진짜 딱 그 말씀하신 그 바람이 네. 확 느껴지는 맞아, 것 같더라고요. 네. 힘을 꽉 주고.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그 데키라가 댄스에 좀 슈퍼 진심인 편이라 가지고 춤 영상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또 혹시 포인트 한 부분만 촬영을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당연하죠.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촬영해서 KBS 쿨 FM 너튜브 채널에 업로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아 뭐 은영님께서 네. 오늘 아, 뭐라 보내셨죠? 아 네 은영님이 아 아주 좋은 댓글 달으셨네요. 오늘도 선배님께서 챌린지 도전하시지요? 아, 아 하나요? 어. 하나가 아니라 하시죠로 바꾸죠. 네 할 겁니다. 네 조예림님께서 네 조예림님 영디의 파워 워킹 기대됩니다. 라고 하셨는데 어, 뭐, 저도 한번 뭐 힘있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이게 네. 고정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세게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오늘 좀 이 머리를 이렇게 네. 이렇게 다룰 수 있게 아, 아시죠? 아 이거 앞에를 그러면 저 음악 나오는 동안 잠깐 화장실 가서 샴푸 좀 하고 올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기로 네. 자, 아이들의 슈퍼레이디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네. 아이들의 슈퍼레이디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슈퍼레이디가 진짜 듣기만 해도 이 당당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챌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도 이제 하긴 할 건데 어, 예. 왜냐하면 너무 많은 버전들이 또 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많죠. 네. 많아요. 이 중에 또 어떤 버전이 저의 난이도에 맞을지 어 선배님 하고 싶으신 선배님 제가 봤을 때 예. 사실 야. 저는 그 슈퍼워킹 하셨으면 좋겠긴 해요. 슈퍼워킹 약간 그 저희가 그 퇴근 챌린지도 있었거든요. 아 예. 네 약간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게 약간 당당하면서 예. 이렇게 퇴근하시면 돼요. 아 거기도 잘할 것 같아요. 그거 쉬워요. 네, 네 그거 쉽고 예. 대신에 네네 과감해야 돼요. 아 네. 과감하게 약간 네. 이 선배님의 앞머리를 이쪽으로 올 수 있게 아. 그 정도로 흔들어야 됩니다. 카메라 밖으로 나갔을 때는 지금 그 헤어쌤께서 열심히 만들어주신 이 머리가 아닌 네, 아니. 다른 형태가 되는 게 마상 다른 샵을 간 느낌으로 다른 쌤의 손길을 네, 거친 네. 네. 그러면 이제 끝나고 저희가 뭐 사진 촬영을 하고 네. 어쨌든 퇴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퇴근길에 한번 그 파워로 한번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근데 김지혜님께서 와 노래 오. 진짜 높아요. 높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인트로부터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딱 들어갈 때부터. 안돼. 맞아 안 되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박세현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슈퍼 레이디 그 잡채 멋지다. 아 그 잡채입니다. 잡채?
맛있긴 하죠. 네, 네. 잡채, 그리고, 그 잡채죠. 네, 8035님께서 뭐라 보내셨죠? 크크크크 데키라로 들려. 아, 그렇습니다. 선지님께서 이 노래 들으면서 출근하면 9호선 슈퍼스타는 나다. 어머, 와,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좋습니다. 아, 요거 들으면서 이제 지하철 가시면은 굉장히 지하철 분들 많이 주변에 놀라시지 않을까. 파워워킹 저도 만약 일어나서 이거 듣고 있었으면은 네. 좀 골반 왔다 갔다 했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귀엽겠다. 그렇습니다. 477님께서 저 슈퍼레이디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운동과 저 자신의 싸움을 치를 때 요즘 자주 듣는데 민유기는 이 노래 언제 듣는지 언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은지 추천해 주세요. 약간 아까 그분은 9호선에서 들으면 좋을 것 같다 해주셨고 네. 두 분도 일상에서 요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모닝콜로 들으면 진짜 바로 깨거든요. 나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모닝콜로 저희가 이번에 네. 그 첫 번째 파트 소연이 파트 있거든요. 네. 막 이러게 있는데 네. 진짜 확 깨요. 잠을 진짜 바로 깨요 여러분. 이번에 저희 네. 활동 약간 그러니까 오랜만에 그 새벽을 녹화를 하니까 네네네. 진짜 피로가 확 오거든요. 아 그쵸. 진짜 못 일어나가 막 너무 겁이 나는데 네. 그 근데 그 일반 벨소리는 잘 안 되더라고요. 아~ 네. 안 써요. 그래서 이 노래로 해야 돼. 슈퍼레디로 하면은 네. 바로 일어나. 그대로 수연이. 일어나가지고 네. 준비하러 갈 때 이러면서 가고. 세수할 때도. 네. 아 세수할 때도 당당하게. 그런 말이네요. 확실히 또 활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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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시아님께서 뮤직비디오 관련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이번 뮤직비디오 스케일이 어마어마해 보이긴 했는데. 네. 제작비가 11억이 들었다니 저도 진짜 놀랐어요. 두 분은 처음 이 이야기 듣고 어땠나요 하셨는데 저희도 이 저희도 사실 방송에서 들었어요. 네,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도 막 녹화하다가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네. 그제야 알게 된 사실이었거든요. 아 그렇죠. 우리가 네. 뭐 찍을 때 얼마 막 예산 계산해가지고 찍고 사실 그렇진 모르니까 않으니까. 많이 네. 쓴 거를 알고 있었는데 11억은 네. 솔직히 좀 그때 상상도 못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네. 영상 보면 일단 인원 수도 그렇고 그게 CG일 리가 없어요. 그 인원들이 진짜 네. 저희가 섭외한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왜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니 어디예요? 거기가 어디였어요? 세트장이에요? 아 세트장 말고 그 진짜 콘서트장 그쵸? 인천에 있는 아 이름은 잘 거기였구나. 네. 거기에다가 네. 이제 무대를 그 세웠어요. 네. 와 거기 실제로 콘서트를 할 법한 네, 그런 네, 공간에서 네. 뮤직비디오를 찍어버리시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와 그리고 그 좌석 하나하나에 다 이제 불빛들이 있고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것 같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화이팅. 할 수 있다. 아, 우리의 그러니까 뮤비의 퀄리 그러니까 뭔가 스케일이 올라갈수록 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되더라고요. 동기부여가 되죠. 이수연님께서 뮤비 안 볼 수가 없겠는데요 하셨는데 네. 일단 그 뮤비 촬영을 하면서 좀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는지. 아 우선 사실 그 무대 그 큰 무대에서 네. 그 저희 촬영했던 거 정말 네.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정말 예. 진짜 내가 예. 가수다. 여러모로 이 곡이 가수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네요. 와, 진짜 예. 저희도 이렇게 예. 멋진 무대에서 오. 정말 나중에 꼭 예. 콘서트를 해보고 싶어요. 저렇게 해보고 싶다. 저렇게 진짜 웅장하고, 세트 엄청 예. 댄서분들도 막 몇백 명을 계시고 또 해보고 싶어요 실제로. 와 댄서분들이 몇백 명이 오시려면은 어마무시할 것 같긴 거의 뭐 이거는 뭐 그 해외 시상식에서도 크게 여겨질 만한 그런 맞아. 스케일일 것 같네요. 네.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해야겠어요. 네. 아 그리고 부님께서 뮤비에서 메두사 씬 찍을 때 머리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궁금해요. 몸짓이 뱀처럼 너무 잘하던데 촬영 전에 몸 어떻게 쓸지 연구했나 했는데 이게 어떤 분이셨죠? 저요. 예. 저는 그 메두사님처럼 예. 그 머리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네네. 네. 메이크업도 약간 예. 그 오드 아이로 해서 이렇게 예. 뱀을 그렸어요. 맞아. 아, 눈 이렇게 약간 살짝 그 살짝 예. 네, 눈 뚜껑에다가 이렇게 예.
뱀 그림 그려주셨는데 저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그래서 와 엄청 그때 저희 연구도 많이 했어요. 오, 어떻게 네. 해야 할지 네. 그 제스처 같은 거. 왜냐면 제가 계속 누워서 했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뱀처럼. 네네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해서 저희 촬영 끝나고 멍 엄청 들었어요. 아 많이 계속 또 그 무릎으로 있고 네, 해가지고. 계속 서 있지 네. 못하고 예. 머리도 엄청 무거워서. 어 예. 저희 걸어 다닐 때 예. 그 촬영 안 할 때 안 예. 하고 있을 때 저희 그 메이저 오빠랑 헤아 선생님께서 계속 머리를 들어주셨어요. 아 들지 않으면 계속 이게 짓눌리니까. 저희가 한 예. 여섯 개였나? 예. 머리 따가지고 예. 바닥까지. 예. 내려 그 바닥까지 길이가 바닥까지 예, 쭉 이어지게 예, 예. 엄청 무거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뭔가 뱀처럼 몸 동작 몸 움직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하면은 이 웃길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이게 멋있게 비춰지니까 사실 그냥 네. 너무 야. 지금 이 지금 피스 안 붙였거든요. 어, 예. 근데 그냥 이렇게 하면 사실 괜찮은데 예. 근데 그 무거운 그 헤어 피스를 붙였을 때 예.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아 목이 움직이다가 예. 막 다 머리가 제 몸을 다 감싸고 막. 아 진짜 뱀한테 아. 이제 그 물 예, 돌리듯이 예. 진짜 좀 힘들었는데 예. 너무 멋있게 나와서 뿌듯합니다. 아 그리고 확실히 또 임팩트 있었던 장면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노력한 만큼 또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요것도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광고입니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영디 영케이입니다. 콩추 초대석 아이들의 민니씨 우기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2677님께서 우기는 이번 뮤비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저는 모든 순간이요 라고 어머,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모든 순간이긴 하는데 네. 있어 아, 제가 봤을 때 저는 네. 이번에 개인적으로 제가 솔직히 네. 그 뮤비 가편 받았을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어 왜요 왜요? 너무 예뻐서 아, 제 장면 하나가 스스로가? 아니 진짜 오, 저도 예. 와, 야 이거 이게 나라고? 이거 뜨겠다. 이거 사람들 정말 난리 나겠는걸? 이거 진짜 난리 났겠다. 약간 예. 그 장면이 제가 예. 그 이번에 저희 개개인 언니가 메두사였잖아요. 예. 저희가 크루엘라 언니의 아, 닮아시아. 예. 아, 그거 닮아시아 강아지들을 막 같이 하는 거 있는데 네네네. 그 헤메코가 저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 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뭔가 네. 아 진짜 솔직히 누가 봐도 예뻤던 것 같긴 해요. 왜요? 안 예뻤어요? 가편지퍼 딱 보는 아. 순간 이거 전 세계가 뒤집어지겠다. 아니, 네. 표정 연기 너무 잘했어요. 어머. 더 해줘. 아 뭐 그 정도. 야. 아니,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요거 그 반반 머리색이었던 거죠. 맞아요. 그 가발이었죠. 맞아. 가발이었는데 약간 그 약간 회사 그 이제 그 비주얼 디렉팀 예. 저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시는 그 역할이었는데 처음에 사실 걱정 많이 했거든요. 어, 왜냐면 그 영화가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영화였고. 어, 그래요. 예. 근데 그 클라라 님이 잘 살릴 수 있을지 고민을 네. 하다가 근데 막상 이게 다 되니까 네. 진짜 변신 같은처럼 뭔가 몰입됐나 봐. 어, 저는 몰입됐어요. 그래서 뭔가 진짜, 예. 완전 막 예, 잘했던 것 같아요. 아, 완전 그 이입이 됐습니다. 네, 그 맞습니다. 캐릭터 그 자체였어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부에서도 계속해서 이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네. 끝곡으로는 아이들의 Vision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시에 다시 만나요.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콩추 초대석 아이들의 우기씨, 민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DJ 영케이고요. 김지혜님께서 광고 타임에 뮤비 보고 왔어요. 진짜 이번에 역대급 이뻐요. 와우라고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도 또 이제 뮤비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궁금하셨나 봅니다. 어머머머. 아, 이소연님도 지금 뮤비 보고 왔는데 진짜 인정입니다. 너무 예뻐요. 라고 보내주고 김세진님께서 일단 진짜 아이들은 다들 연기도 너무 잘한 것 같은 느낌이다. 뮤비 볼 때마다 표정 연기 미쳤어요. 뭐 먹고 그렇게 잘하는 건가요? 뭐 먹고 네. 네버버의 사랑이죠. 너무 죄송합니다. 아저 동의합니다. 아 그럼요. 예. 네. 혹시 동의 아시죠? 아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럼 그거를 제외해 놓고 어떤 거를 뭐 최근에 드셨는지.
저는 오늘 네. 뭐 먹었어? 나 오늘 뭐 먹었지? 오늘 아 오늘 유부 초밥. 네. 저 오늘 그거 먹었어요. 아 닭꼬치. 닭꼬치도 먹고 어 다 파스타. 샐러디도 먹었어. 샐러디. 뭐가 많은데요? 아, 예. 이것저것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잘 먹어요. 예, 그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맛이에요. 예, 그렇게 많은 것들을 먹어야지 여러분 잘 먹어야지 이렇게 네. 본업도 잘한다. 맞습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네, 주문 안 돼요. 알겠죠, 네, 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아이들 민니 씨, 우기 씨에게 궁금한 점, 하고픈 말들 보내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네. 광고 듣고 올게요. 네. KBS 쿨 FM 데이식스의 키스더라디오 콩추 초대석 아이들의 우기씨 민니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앨범에 또 특별한 수록곡들이 담겨있는데요. 부은님께서 우기 민니 이번 앨범 각자 작사 작곡 비하인드 에피소드 너무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또 들으면서 자작곡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 주세요. Look at the papa, make him pop pop. That's a lie lie, that's your prime time. 내게 뱉은 모든 말 that hasn't changed. No surprise. I said bye bye to you, blah blah. Never try to hypnotize. I want you to know I'm not your doll. Don't cry. 자, 이 노래는 어떤 분이 만든 어떤 곡인가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 곡은 슈퍼스타 오기가 쓴 더라는 곡입니다. 아~ 더 예. 인형. 자, 이 곡은 어떻게 뭐 어디서 출발을 했는지. 사실은 이 곡은 예. 제가 그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곡 쓰기 시작하기 전에 네. 이제 소연이한테 물어봐요. 아 네. 타이틀 대충 어떤 스타일이냐. 네. 근데 이게 소연이가 엄청 강렬할 거라고 네. 얘기를 한 거예요. 세다 예. 예. 이렇게 해서 아 그럼 조금 강렬한 감정을 담은 곡을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트랙 이제 제가 고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내용과 뭔가 예. I'm not your doll 약간 뭔가 예. 너가 날 조종하다 예. 예. 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너의 인형은 아니다. 나는 슈퍼 레디다 막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쓴 노래예요. 그래서 예. 멜로디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기 스타일로 썼어요. 뭔가 네. 강렬하고 되게 좀 뭔가 뭐 해야 되지? 웅장하고 네네네. 네. 그래서 네버버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 이 곡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감사했어요. 네. 아니 굉장히 멋있는 또 노래예요. 그 라이밍도 그렇고 네. 심플하면서도 캐치한데 네. 그게 그 쭉 그 귀에 빡빡빡 꽂히는 맞습니다. 그런 프레이징이 딱 돋보이는 곡이지 않나 네. 생각을 합니다. 박재현님께서도 저희 우기 노래요 많이 들어주세요 다 이라고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재현님. 서지원님도 뭐야 노래 좋아 그럼요 보내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에서 특히 좀 신경 쓴 파트가 있었을까요? 아 사실 이 곡의 비하인드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2절에 슈어 파트가 좀 네.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예. 거기가 발음 되게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 슈아가 불렀는데 네. 되게 계속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계속 한 시간 두 시간 하다가 또 안 되니까 그러면 파트를 바꿔야 되나 모든 사람 그 얘기 하고 있었거든요. 저 빼고는. 예. 근데 슈아가 이거 위해서 되게 열심히 연습했다는 게 저는 알고 있어서 그러면 다 나머지 분들 다 가라고 저는 슈아랑 새벽까지라도 저는 꼭 이 파트 슈아가 주고 싶다. 갑자기 저도 어디에서 예. 열받은 거예요. 왜 슈아를 안 믿은 거예요? 막 이렇게 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안 돼. 이거 이 파트 제가 슈아라고 생각해서 쓴 거니까 예. 슈아 무조건 불러야 된다 해서 예. 슈아에 또 열심히 해줘서 예. 첫날에 해고 두절에 해도 세 번 수정했어요. 결국은 이제 잘해버렸어요. 진짜 보드 됐어요. 네. 와 진짜 엄청난 공이 들어간 거고 예. 그 약간 어떻게 보면 도전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네. 요거 클리어를 했을 때 둘 다 엄청 뿌듯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슈아가 그 녹음 끝나고 네. 저희끼리 사실 되게 뭐 오글거린 거 잘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저를 안았어요. 고맙다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잘했다. 네. 슈아 믿길 잘했다 생각했어요. 그만큼 큰 고비를 넘은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곡은 어떤 분이 만든 어떤 곡인가요? 저입니다. 민니 씨가 그러면은 비전이라는 곡입니다. 어, 예, 예. 이번에는 제가 처음으로 미연이랑 같이 작업하게 된 노래고요. 네네. 제가 작곡을 하고 미연이가 작사를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이 노래를 예. 이 노래를 제가 원래 멜로디 막 이런 거 다 먼저 쓰고 나중에 가사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드 녹음 다 끝내고 이제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아, 미연이가 네. 원래 그 전에도 계속 자기가 작사를 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전에 우기랑도 해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저랑 안 해봐가지고 저도 아, 이 노래 뭔가 미연이가 가사를 써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해서 네. 물어봤어요. 혹시 이 노래가 있는데 너 쓰고 싶냐 해가지고 미연이가 바로 너무 쓰고 싶다 해서 같이 작업하게 된 노래고요. 가사가 약간 환각 비전은 환각 환상이잖아요. 예. 환상 속에서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할 수 있고 되게 매혹적인 그런 가사가 담는 그런 몽환적인 노래입니다. 아, 몽환적인 느낌이 네.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지훈님도 그러시네요.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에요 라고 이게 먼저 왔어요. 말씀하신 전에. 대박. 네. 확실히 이게 근데 곡을 썼을 때 생각한 네. 의도가 있고 네. 뭐 그림이 있는데 네. 그게 전달이 똑같이 됐을 때 좀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곡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곡은요 Seven Days라는 곡이고요. 정말 네버버가 항상 좋아해준 뭔가 미니만의 감성을 담은 그런 곡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매일 같이 보내고 싶고 되게 따뜻한 가사가 담은 곡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곡은 이제 또 민니 씨께서 네. 참여를 해주셨는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곡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전달할 수 있는 진심을 네. 좀 더 꼭꼭 눌러 담은 느낌이지 않나. 맞아요. 네. 뭔가 제가 사실 한국어 가사를 쓸 때 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사실 이 노래 작업했을 때 그 시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곡 정도는 그냥 영어로 써야겠다. 그냥 네. 내가 빨리 쓸 수 있는 네. 그 노래로 예예. 해가지고 그래서 풀로 영어로 했는데 이제 또 저희 팬분들도 해외에 계신 팬분들 많으니까 뭔가 좀 더 해외에 계신 네버버랑 좀 더 소통하고 싶어서 영어 가사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훅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네. 또 가사가 와닿게 그렇지만 네. 너무 막 복잡하고 꼬고 막 그런 느낌도 네.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심플하게 진심이 잘 전달된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트랙도 약간 약간 잔잔하면서 다운되지 않는데 네. 맞아. 네. 좀 내가 음정 계속 달릴 수 있는 노래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것도 계속 가고 있고 네. 근데 거기에 이러한 좋은 메시지까지 담기니까 듣기 참 좋은 곡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 곡을 쓸 때 제일 좀 신경 쓴 부분이 있었나요? 멜로디도 그렇고 사실 가사도 신경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제가 그 전에도 뭐 Escape라는 노래도 있고 Paradise라는 노래도 있는데 이제 그 약간 비슷한 결이에요. 이 Seven Days라는 곡이랑 약간 뭔가
대놓고 팬송은 아닌데 사실 러브송 약간 사랑 노래인데 뭔가 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어요. 그래서 뭔가 콘서트 때나 거의 약간 엔딩곡으로 쓸 수 있게 약간 그런 노래로 상상해서 사실 썼던 곡이긴. 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조수윤님께서 Seven Days 처음 듣고 너무 좋아서 다시 들었었어요.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정효민님께서 뭐라고 보내줬죠, 우기니? 네, 포근하고 폭신폭신한 구름이 생각나는 노래예요. 오, 되게 좋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1667님이 세븐데이스는 뭔가 콘서트에서 들으면 눈물이 흐를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표였어요. 아, 콘서트 꼭 해보자. 오늘 잘 와닿네요. 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577님께서 그럼 제일 좋아하는 가사 어딘지. 아, 제일 좋아하는 가사. 아, 그 내 파트야? 어, 우기 파트. 어, 우기 파트인가? 아, You and I. You and I, we birds of a feather stitch together, no lie. 약간 그 표현이 너무 좋았어요. 아, 아, 그 가사가? 그게 이제 그 뭐 라임이 되게 잘 맞았었던 걸로 네. 기억을 합니다. 네. 그게 아마 1절 앞부분 쪽에 있었던 네, 가사죠. 맞아요. 아, 좋아하는 가사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 다 좋아. 나... 아, 여러분 이 아, 가사 궁금하시다면 찾아서 다시 네,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아요. 사실 뽑기가 좀 힘들어요. 네. 네. 자, 그래 347님께서 우기가 쓴 롤리 발음이 너무 재밌는데 가이드하거나 타임라인 만들거나 노래할 때 좋아하거나 자주 쓰는 말 발음 같은 거 있나요? 일단 롤리 어떤 곡이죠? 아, 롤리는 네. 아, 또 완전 좀 플렉스한 그런 노래죠. 네, 왜냐면 또 슈퍼레디니까 네. 슈퍼레디처럼 뭔가 플렉스 저 재무처럼 일단 아쉽게도 여기서 못 뜨지만 근데 네. 이 곡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 저도 너무 좋아요. 이 노래. 힙합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곡에 사실 미니씨가 굉장히 잘 살렸어요. 오, 뭔가 그래요? 그 탄생부터 많이 관심 없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아닙니다. 엄청 관심 많습니다. 아, 약간 아, 예. 되게 뭔가 가사도 진짜 사실 뭐 딱히 막 이 내용 스토리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예. 멋지는 언니들의 예. 뭔가 그런 플렉스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플렉스 라이프 그 자체가 힙합 처음으로 힙합 곡을 제가 썼거든요. 아, 근데 너무 그 맛깔났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4593님께서 우기 네. 언니랑 미연 언니랑 롤리 챌린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비하인드가 있나요? 궁금해요 하셨는데 네. 이게 하루에 한 번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 거고요. 저희가 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네. 미연이 생일 때 소연이가 네. 미연이 그 비하인드 영상 편집 하나 해서 올렸는데 예. 그게 어떤 팬분께서 롤리 그 입힌 거예요. BGM으로. 아, 예. 너무 박자가 딱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미연이가 자기가 이제 안무를 처음 짜본 것처럼 얘기하니까 이제 예. 한번 챌린지 같이 해보자 해서 예. 저도 너무 좋죠. 그래서 예. 만날 때마다 이제 롤리 챌린지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예. 자꾸 성욱이 예. 안무가 예. 저미연 영감 전소연 이렇게 됐습니다. 아 네. 이렇게 탄생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민니 씨, 우기 씨가 참여한 자작곡들 자업기까지 들어봤는데요. 네. 이 곡들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에 담긴 노래들 전곡 재생으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더. 오. 아이들의 더 듣고 오셨습니다. 1408님께서 처음에 컴백 전에 오디오 스니펫 떴을 때 덜이랑 이제 세븐데이즈 이 두 곡이 가장 기대됐는데 너무 좋아서 요즘 계속 듣고 있어요. 민니 여기 항상 멋진 곡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고마워요. 자 그리고 조소연님께서 요즘 매일 앨범 풀로 계속 돌려 듣고 있어요. 언니들 짱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요 앨범을 그러면 언제 시간대로 만약에 생각한다면은 네. 언제 들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약간 네. 한 점심부터 네. 밤까지? 아~ 왜냐면 점심부터 좀 힘이 떨어지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슈브레디로 때리고 예. 그리고 때리고 이제 다음을 이제 뭐 리벤지라는 노래도 있었는데 뭔가 예. 이게 좀 복잡 타오르고 예. 막 이런 느낌으로 하다가 예. 이제 너처럼 이렇게
네. 미쳐버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좀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뭐 Seven Days라는 비전처럼 그런 네. 노래 좀 이제 엔딩 곡으로 뭔가 아. 하루의 힐링 오늘 하루 드라이빙 퇴근하면서 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게 네. 모닝콜이었잖아요. 슈퍼레디. 아, 아 저는 사실 슈퍼레디 아침부터 들어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실상 다 저러는 하루 종일 네. 번거대로. 왜냐면 노래 네. 다 너무 다양하고 다르니까. 아 예. 그 시간 맞게 네. 뭐 한 곡씩 들으면 좋습니다. 좋을 것 아침부터 쭉 아, 깨 있는 동안 그냥 계속 들으시면 네, 될 것 같네요. 네. 네. 예. 계속 들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최지연님께서 미연이가 네. 민니한테 작사 자주 맡겨주라고 말해달라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머나 생각해볼게. 네. 아 근데 예. 앞으로도 자주 맡길 것 같긴 오. 해요. 왜냐면 네, 예. 너무 이번엔 너무 예.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미연이가 쓴 가사. 미연이 저 저번에도 미연이 솔로 앨범 때 제가 곡을 하나 준 적 있었는데 소나기라고 네. 진짜 가사 때문에 힘들었는데 네. 미연이가 되게 잘 써줬어요. 뭔가 네. 그러니까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라 네. 진짜 좀 네. 센스 있게 되게 잘 써요. 잘 써. 뭔가 욕심이 날도 될 것 같은데 미연 씨. 오 계속해서 또 작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우님께서 바쁜 와중에 작업도 하고 그 곡들을 또 세상에 선보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 뿌듯한데 나만의 작업 루틴 혹은 작업 습관이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전 네. 있어요? 습관이기보다는 저는 네. 약간 그런 거예요. 트랙들 많이 이제 한 번에 많이 받아요. 예. 그래서 대충 한 번 듣고 아 이런 스타일이 있다. 네. 그리고 약간 기분 따라서 예를 들면 비행기에서 좀 뭔가 뭐 밤비긴 탔어요. 그러면 네. 좀 감성적이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네. 이제 좀 감성적인 그런 트랙을 꺼내서 조금 영감 받아가 이제 가사부터 쓰고 멜로디를 녹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고. 오, 네네네. 작업실 갈 때는 약간 보통은 좀 이게 좀 웃긴데 제가 좀 마이크 있잖아요. 들고 네. 막 춤추면서 사실 멜로디가 쓰거든요. 아 근데 그거 필요합니다. 네 뭔가 네. 그 소문 있는데 술 마시고. 아 네 그런 적이. 왜 그렇게 당황하시는 네. 거예요? 그게 이게 사실이긴 해요. 제가 저번 앨범에 다크라는 아 저저번 뭐 저저 옛날에 누드 때 네. 그때 앨범에 한 곡을 제가 진짜 술 마시고 쓴 노래였었어요. 근데 사실 네. 그 방법이죠. 그 와이브가 잘 타. 그럼요. 뭔가 네. 네, 그런 거. 민희 씨 없어요? 저는 약간 옛날에는 그냥 되게 뭔가 그 급하게 쓰는 거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내가 쓰고 싶을 때 쓰고 안 쓰고 네. 싶으면 안 써요. 왜냐면 잘 안 나오니까. 예, 요즘은 예. 진짜로 제가 월드 투어도 돌고 예. 다른 멤버들 뭐 투어하면서도 이렇게 슬슬 곡 쓰는데 저는 투어하면서 절대 곡을 못 써요. 예. 그래서 저는 몰아서 쓰는 스타일입니다. 맞아. 아.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곡 수급 날짜가 뭐 며칠밖에 안 남았을 때 예. 급하게 맞아. 쓰는 스타일인데 잘 되더라고요. 아, 약간 어머? 어렸을 때부터 벼락치기 쪽으로 공부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부터 이제 공부 좀 하시는 약간 조금 그런 숙제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약간 아니, 그때 효율이 올라가요. 진짜 예. 어쩔 수 없이 뭔가 아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아 뭐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안 좋은 맞아요. 습관인데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결국에는 요즘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그 궁지에 몰리게 되잖아요. 네. 약간 초인적인 힘이 나오기도 합니다. 맞아. 아, 네. 쫄아야 이게. 좀 근데 진짜 작업 다 끝날 때는 진짜로 네. 며칠 동안 집에서 기절하고 있어요. 아 너무 힘들어서. 순식간에 많은 에너지를 썼기 네. 때문에 그대로. 아 그렇습니다. 힘듭니다. 네. 이게 확실히 그 어느 한 패턴이나 공간에서 딱 그게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 뭐 이동하면서 혹은 네. 뭐 그쵸. 비행기에서 쓰셨다고 하고 네.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면 사실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절대 안 돼요. 네. 저 진짜 노력해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진짜 작업실 가서 네. 제대로 해야 나와요. 저는 확실히 딱 이게 자리 잡고 네, 자리 잡고 해야 돼요. 이게 작업자마다 스타일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뭐 나왔을 때 뭐 새로 약간 작업이 될 때마다 네. 멤버들끼리 서로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나요? 쭉 어느 정도 되고 다 되고 나서 들려주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이드 정도 네, 가이드. 나온 네. 다음부터 네. 맞아요. 네. 가이드 가이드 맞아요. 사실 스케치 단계에서 들려주기엔 뭔가 아, 좀 부끄러워요. 아니죠. 약간 그 안돼 안돼 아직 안 그려졌어요. 네 그림이. 맞아 맞아. 네. 괜히 들려주고 반응이 별로가 봐. 맞아 맞아. 안돼 뭐 들려. 또 상처 받으니까. 그러니까 요리를 했는데 그 어? 아직 재료 넣고 오. 끓이려고 하는 단계에서 간 보라고 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네네네. 요리 약간 다 어느 정도 끓은 다음에 이거 어떤지 한번 간 좀 볼래? 요 정도까진 가야지. 자신 있을 때. 예. 자, 조소윤님께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나온 거죠. 라고 네.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0280님께서 민니랑 우기는 다시 같이 곡 작곡 그 협업해 볼 생각은 없는지 궁금해요. 오. 보내주셨습니다. 네. 아, 그러게요? 네. 우리 옛날에 같이 쓴 적 있어요. 한 곡 암드 트렌드라는 곡. 네. 글쎄요. 다시 뭐 해볼까? 같이 할까? 같이 할까? 근데 왜냐면 게 덜 저랑 힘들 우기 사실 스타일 많이 달라요. 맞아. 아~ 근데 사실 네. 그 노래도 너무 잘 나와서 암드 트렌드? 아, 같이 또 해볼까? 해볼까? 이게 사실 작업 스타일 아 방금 우리 잠깐 이야기한 거에서도 둘이 네, 너무 정반대였어요. 아니 스타일 한 명은 심지어 땅에도 없었어요.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있었다고. 한 명은 맞아, 작업실이면 뭐 이제 실내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한 건데. 네. 근데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너무 제가 사실 가끔 고민 제가 있어요. 너무 제 스타일에 받쳐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그 탑라인 계속 비슷한 거 나오니까 네. 가끔도 한번 해볼까? 그래 뭐 시간 있을 때 나 좋은데 아니 뭐냐면 그 네. 작업자들은 워낙 또 다른 성향에 약간 그 심적으로 조금 부딪히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삭혀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맞아, 있겠지만 맞아, 맞아. 그 너무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나올 맞아요, 수도 있다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듣는 이는 좋다 맞아 네. 또 새로운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맞아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1667님께서 네. 민니와 우기의 작곡가로서의 목표가 무엇인지 작곡가로서. 작곡가로서. 약간 가수로서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아,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저는 여태까지 사실 우리 아이들 노래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네. 뭔가 다른 아티스트 분한테 곡 써보고 싶어요. 소연이처럼. 아, 멋있다. 다른 분한테. 다른 분한테. 네. 뭐 선배님. 잘한다. 야, 민니야. 뭐 곡 필요하면 네 연락 주세요. 언제든. 야! 똑똑한데 의뢰 좋다고 합니다. 아 저는 그런 게 없고요. 네. 아 저는 사실 왜냐면 작곡은 막 꼭 작곡을 하고 싶다보다는 그냥 재밌어서 시작한 거여서 아, 네네네. 그냥 뭔가 제가 재밌을 때까지 그냥 계속 해보는 걸. 왜냐면 저는 노래 쓰는 거 뭔가 평소에 표현하지 못한 감정들이 담은 느낌이 막 그 애가 제가 감정을 좀 배출하는 방법이 하나 중이라고 생각해서 막 굳이 막 명 작곡가다 막 이런 예. 목표 딱히 없는 거 그냥 계속 쓸 수 있을 때 내가 재밌을 때까지 한번 계속 해보고 왜냐면 또 네버버들 좋아해 주니까 사실 뭐 힘들기도 지지도 많은데 그래도 뭔가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게 네.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오래 네, 이제 목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쭈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데뷔 때부터 아이들 지켜봤는데 오. 매 앨범마다 성장하는 모습 진짜 기특하고 멋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좋은 자극 받아서 저도 제 자리에서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오. 우리는 언제나 노래로 하나가 되는 사이잖아요. 아이들의 노래 안에서 함께 웃으면서 같이 쭉쭉 나아가기로 해요. 그리고 항상 건강하기로 약속이라고 어머.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말 해주셨네요. 고맙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진짜 뭔가 어머야. BGM 항상 여기 BGM이 기가 막히네요. 네, 저는 사실 네버버들이 항상 뭔가 항상 팬들한테 그런 말 해요. 뭔가 이 팬과 이 아이돌들의 그런 관계가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뭔가 친구 같지도 않고 뭔가 또 뭐 가족이긴 하는데도 진짜 가족 아니니까 되게 신기해요. 뭔가 끈끈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대하는 그 관계가 진짜 팬랑 아이돌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네버랜드 이런 말 써줄 때 내가 그래서 아이돌 가수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저희 아이들 가지는 그런 에너지와 그런 뭔가 긍정한 마인드들이 정말 네버보들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그게 굉장히 뿌듯하고 함께 지금처럼 뭔가 건강하고 계속 같이 성장하고 같이 행복하고 늘 내일이 더 좋아질 거라고 믿고 예, 좀 뭔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 죽지 말고 그렇게 쭈쭈쭈 영원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네 좋은 말 했네요. 화이팅. 뭐 저는 사실 우리 이번에도 되게 오랜만에 정규 앨범을 냈는데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우리 네버버 너무너무 고맙고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우리 팬분 정말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사실 저는 사랑한다는 말 자주 얘기하지 않는데 네. 정말 네버버 덕분에 저희가 항상 힘 얻고 그리고 항상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너무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최근에도 이런 얘기 많이 들어서 저는 힘이 많이 됐는데 네버버가 정말 저를 보고 가수 해줘서 너무 고맙고 태어나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좋은 노래 써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되고 저도 네버버가 있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너무 사랑해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진짜 충분히 이 진심이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장지은님도 감동이야 라고 보내주시고 이소연님께서 저까지 힘나요 아이들 응원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은원님께서 두 분 진짜 매력 철철 너무 멋져요 오늘 덕분에 더 즐거웠어요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민요기 씨와 새 앨범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눈다 보니까 아쉽게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진짜 항상 오면 빠르더라고요. 어머예. 오늘 또 함께한 시간 어떠셨는지. 네. 네, 저희 또 오랜만에 선배님이랑 같이 했는데 또 여전히 편하게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서 얘기도 너무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저희 정규 2집 2 많이 사랑해주시고 슈퍼레이디 그리고 많은 모든 수록곡 너무 좋으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그리고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센스 있고 깔끔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두 분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신곡 더 많은 사랑 받으시라고 슈퍼레이디 한 번 더 듣고 이어서 세븐데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